빨리 봅시다. 이상 넘으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아이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백제문화제 오래간만에 저도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제가 조 앞에 무대 있을 때 공연한 것 같습니다만 또 간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자 뒤에 오신 분들은 좀 멀찌감치 서서 예,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주최 측에서 좀 제재가 좀 들어오고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사당의 줄타기. 남사당에는 줄 타는 사람을 얼음산이라고 그럽니다. 얼음산을 조심스럽게 탄다고 해서 얼음산이라고 그러죠. 얼음산이 권원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날씨도 좋고 햇빛이 안나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과 백제문화제 찾아가는 춤, 예, 전국 무용제에서 예, 찾아가는 춤 서비스 일환으로 공산사춤과 줄타기를 오늘 이렇게 백제문화제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기 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줄판을 한번 벌려봅시다. 그래요? 올라오긴 올라왔소만은 내가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 지척이오 지척이 천리오구나.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출장단을 정 뭉쳐놓고 걸어가는데 이것이 장이 어렵습니다. 그려 얼씨구 건너오긴 건너왔소만은 또 저기까지 건너갈 일이 참 난감하네. 그려 가슴이 두근 반하고 하 이러면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이번에는 저기까지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활용장단을 슬쩍 넘겨놓고 걸어가는데 이것이 장이 어렵구나. 정금이요. 공연하는데 박수가 조금 깔짝 지근한데요. 예. 예. 어떻게 알았는지 방송 예. SBS, KBS, MBC에서 다 나와갖고 예. 카메라가 1,753대가 왔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이랍니다. 예.
기계들 좀 연락하셔서 또 이렇게 보시라고 네, 말씀드려 주시고. 요게 이번에는 앞으로만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은 걸어가자꾸나. 앞으로 가다가도 장면 엎어져서 묵사발이 될 판이구나. 그런데 이 얼음산이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는고 이번에는 뒤로 한번 걸어가는 것이었구나. 정국이요. 시고. 사람이 더울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배만도 묻고 요즘은 사람이 많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냥 해요. 우리가 다쳐. 아, 저희야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 함께 하고 있겠지만 또 이 축제를 하다 보면은 이 또 모든 제재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지켜드리고 좀 지켜드리고 물론 관객 입장에서는 더 오랜 시간 또 보시고 하면 좋겠지만은 예, 뭐 저야 뭐 여러분과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강가 옆에서 공연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공주요. 양반의 도시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는 제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제주인고 허니 이번에 저기까지 한번 양반 걸음으로 한번 걸어가 볼랍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반이 어찌나 느릿느릿 걷는고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겠구나.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온유할 세불알 늘어지듯 걸어가는데 여보게 국거리 장단 총 훔쳐놓고 걸어가는데 이 걸음걸이가 아주 못 떨어지는 것이었구나. 어이씨구. 다리가 부드럽게 걸리네. 예? 네가 왔어요 지금. 이것도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9월 10월이면 대한민국 축제 그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 공연을 많이 댕기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감에 폭나듯이 띄엄띄엄 하다 보니 감이 떨어져 갖고 아이고 이제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 계시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출타기 좀 연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 같지도 않고 아이고 외국 분도 오셨네.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Welcome. 예. Where are you from? 예? 오, 프랑스. 아, okay. Thank you. Bonjour. 예. Thank you. Yeah. 내가 영어로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봐 더 이상은 먹으셔. 예. 얼른 타셔. 예. 아 옛날에 생각나네 또. 제가 뭐 수년 전에 우리 여기다 태평도 보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프랑스에 막 한 달 이상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전국 댕겨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닌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나가보시면 압니다. 나가보셔서 한 서너 달 살다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애국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랑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예? 아니 그럼요. 뭐 대한민국에 뭐 바로 나가면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빵뚜거리만 씹고. 예. 애국자 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라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 걸음으로 건너와 봤고, 이번에도 저기까지 또 어떤 걸음으로 걸어갈까? 흔히 옛날 시골 하는 애들은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벗은 발로 기품 있게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뼈다구두를 신었으니 엉덩이는 하늘로 빗쭉 올라가고, 여름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냅다 5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상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는데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구나. 전기전기전기 쿵. 보실만 하세요?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이고, 창단 늘여놓고 놀 것이 아니라, 예, 또 너무 늘어지면 또 뭐라 하니까 주체 측에서 확장 물어놓고 한번 놀아봅시다. 어떻게 놀고 하니? 줄랑 가운데 뜨거니 서서 양다리 싸움 제비로 넘어가 보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때려라! 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주로 한 수십 년, 제가 줄 탄 지가 지금 조금 올해로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술딸들에게 타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있어서 뭐 깊게는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제가 뭐 중요한 건 집에다가 두고 댕기니까 아무 실황 안 합니다. 그러시오. 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줄타기. 예. 끝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발대로 호창이랑 내보는 것인데, 하이룩 코를 쳐다가 진짜로 내 코를 타게 되면은 내 코가 묵사발이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어쨌거나 이 여러분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백신 꼭 완벽하게 맞으셔서 내년에 또 우리가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만나길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공연이 끝나면 또 무대에서 뭐 행사가 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게 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여보게! 자, 이제 바짝 몰아놓고 한번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얼치고! 또 모든 재반적인 사정상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